요즘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중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야기됐던 사회주의, 진보주의 또는 심한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궁극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리민보, 국태민안이 우리 궁극의 목표,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또는 사회주의에 또는 진보주의에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뿐이지, 수단과 목표가 전도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고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끝없이 헛발질을 하고 끝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또 고집을 하고 또 고집을 하고, 진보주의와 사회주의가 전 세상에서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다 그러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사회주의가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다?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손은 누가 키울 거냐? 나라는 누가 지킬 거냐? 나라는 누가 일으킬 거냐?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나라를 일으키는 거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 사람들처럼 수단과 목표를 도치를 해서 이게 수단인지 이게 목표인지 모르고 무작정 나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럽니다. 해외 경험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겠죠. 그러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그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무엇을 도모하겠다고 그 야단 법석을 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요, 수단이 목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필요하기는 하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교육을 목표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논리가 국가 안보나 국가 존립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버리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기업가들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한 끝에 이뤄낸 건지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를 겁니다. 짐작도 모를 겁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또는 공산주의도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을 이용을 해볼 수는 있으나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수단이 목표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야말로 갈갈이 찢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들도 한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어느 시간 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영영세세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렇든 저렇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틀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